토끼가 기생을 부리는 여름, 이럴 땐 물놀이가 최고죠. 멀리 갈 필요 없이 집 근처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방법은 바로 영등포구 물놀이장으로 고고! 영등포구에는 물놀이장이 총 5곳이 있는데요. 오늘은 신길동 광장공원을 찾았습니다. 해설사님, 여기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신길동 광장공원은 원래 큰 분수만 있었어요. 그랬던 곳에 물놀이시설을 설치하면서 물놀이장이 탄생한 거죠. 226제곱미터의 신길동 광장공원 물놀이장은 어린아이들이 놀기에 좋은 아담한 규모를 자랑하는데요. 시원한 물안개 터널로 즐겁고 얼룩말과 코끼리 모양의 물총으로 즐겁게 놀 수 있는 곳이랍니다. 또 다른 우리 동네 물놀이장은 원지공원에 있었는데요. 평소 주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하는 이곳이 여름이면 물놀이장으로 변신한다고 하네요. 해설사님, 원지공원은 개장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시설이 참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원지공원 물놀이장은 2016년도에 개장을 했는데요. 익스트림한 물놀이 시설이 많아서 아이들이 특히 좋아하는 곳입니다. 네, 특히 물놀이장 주변에 그늘이 많이 있어서 시원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공원 바로 앞에 공영 주차장이 있어서 주차 공간이 넉넉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영등포공원 물놀이장보다 규모는 작지만 긴 미끄럼틀과 다양한 물놀이시설로 특히 초등학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원지공원 물놀이장. 그늘이 많아서 돗자리만 있으면 어디에서든 쉴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 동네 마지막 물놀이장은 대림 3동에 있는 신우 어린이공원. 신우 어린이공원 물놀이장은 영등포구에 있는 물놀이장 중 규모는 가장 작지만 이렇게 나무가 많이 있어서 공원 전체가 그늘인 게 특징이에요. 아, 어쩐지 공원에 들어오자마자 시원하고 청량한 느낌이 들었는데 그게 다 나무 그늘 덕분이었네요. 네, 물놀이를 하다 보면 햇빛에 피부가 타서 따갑고 아프잖아요. 이곳에서는 그런 걱정을 조금은 덜 수 있을 것 같아요. 작지만 있을 건 다 있는 신우 어린이공원 물놀이장. 공원 전체를 뒤덮고 있는 나무 그늘 덕분에 시원하게 물놀이를 즐기는 것은 물론 이렇게 고무칩으로 바닥을 포장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뛰놀 수 있게 했답니다. 시설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집에서 가깝고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네. 물놀이장으로 많이 놀러 오세요.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에서 즐기는 신나는 물놀이. 물놀이장으로 잠시나마 더위를 식히길 바라는 최현일 구청장님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올해 여름도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더위에 지쳐 밖으로 나가는 것도 힘들게 느껴질 텐데요. 산으로, 바다로 피서를 가는 것도 좋지만 부담 없이 시원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도심 피서실은 어떠신가요? 무더운 여름 영등포구 물놀이장에서 잠시나마 더위를 식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등포 구민 여러분 모두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 나시길 바랍니다. 영등포 구민을 위한 더위 날리기 프로젝트인 우리 동네 물놀이장. 올해도 어김없이 뜨거운 여름이 찾아왔지만 괜찮아요. 우리 동네엔 물놀이장이 있으니까요. 영등포구 물놀이장은 8월 25일까지 개방. 많이 많이 놀러오세요.